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4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과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제국 책 90쪽에서 92쪽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번째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공격해오자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호세아는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면서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쌉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침략당한 나라의 사람들을 들여와 살게 합니다. 이것이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민족들을 섞어 인구 혼혈 정책을 실행함으로 한 단일 민족이 민족 정신을 형성하여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아예 민족 근원의 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 새로운 혼혈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호세아 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혹은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곤 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라고 부르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200년 만에 이렇게 나라의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에도 손을 뻗어 그들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남유다의 외교 정책과 아수르의 제국주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도예요.